안녕하세요. 저는 주하나 전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준서 차장입니다. 아들하고 좀 특별한 여행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아들과 둘이 하는 전국 일주였습니다. 한 달 동안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 차에 짐을 정말 한가득 실었던 것 같아요. 이것저것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일정은 강원도를 갔다가 전라도, 경상도를 돌아 마지막으로 독도를 가는 코스로 정했습니다. 짐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도 또 얘기해 줘. 한 달 여행을 출발하게 됐습니다. 어떻게 여행할 거야? 재미있게. 출발! 파이팅! 파이팅! 한 달을 어떻게 기록할까 하다가 아이랑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어요. 근데 아이가 처음엔 진짜 많이 카메라를 어색했습니다. 아빠도 많이 찍어줘요, 언니야. 아빠는 아빠를 찍을 수가 있어, 저는 아빠한테.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어. 너 하프바라고 좀 찍어라. 그런 거 좋다. 완전 웃기다. 여느랑 제일 많이 간 곳이 바다였어요. 아무래도 아이가 물을 좋아해서 원 없이 해수욕을 했던 것 같고요. 아빠 두 손 잡아, 아빠. 두 손 잡고, 옳지, 발차기 하듯이 해봐. 옳지.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스노클링도 가르쳤고. 언니야, 손잡이를 꽉 잡는 거야. 놓으면 안 돼. 아들이랑 물놀이는 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들이 캠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간에 어설프게나마 캠핑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연우가 제일 좋아했던 건 라면이었어요. 이거 어떻게 보이지? 조개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잡은 조개를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다. 그거를 제일 기억에 남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달 내내 여행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짬을 내서 공부시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. 아이는 놀고 싶어 하고 저는 시키긴 해야겠고 또 여름이라 옷을 진짜 많이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무한정으로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. 전국 일주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어려웠던 점들인 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우리나라를 거의 반 돌아서 순천역에 왔어요. 우리 엄마 온다. 와이프가 주말을 맞아서 내려왔었어요.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. 와이프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는데 셋이서 함께 갔던 보리암은 정말 전국 일주 여행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소름보다도 피 올라왔어. 연우한테 여행하면서 뭘 꼭 하고 싶냐 물어봤거든요. 그때 연우가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게 낚시였어요. 연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낚싯배를 타고 갑니다. 그때 하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. 그런데도 낚시를 한다니까 낚싯배 사장님이 이상하게 보셨죠. 왜 이런 날 굳이 낚시를 하냐고. 어, 왔다 왔다 왔다. 된 것 같아. 딱 잡고 가마. 됐어 됐어. 스톱. 두 마리. 우와. 우와! 야, 벌써 잡았어, 연우! 비 오는 날 둘이서 배낚시 하니까 꽤 운치가 좋더라고요. 고기도 생각보다 많이 잡았고요. 아, 이번 전국 일주에서 백미는 진짜 울릉도. 연우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는지 울릉도랑 독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. 울릉도 들어가는 길에 배 위에서 봤던 일출이 진짜 기억에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바다 색깔 봐요. 밑에가 다 보여. 그치, 어때? 원래 바다랑 달라. 그치, 이게 울릉도의 바다야. 아, 울릉도는 진짜 다른 여행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여행 진짜 많이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자연 그대로 뭔가 남아있다라는 느낌이랄까요? 이 전국 일주를 하면서 연우야, 연우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야? 아빠랑 20살 지금 붙어있는 거. 재밌어. 한 달이 너무 짧아. 아빠랑 했던 한 달이 너무 짧았어? 응.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. 재밌었다. 진짜 재밌었어? 응. 고마워. 그래서? 아빠도 연우가 아빠랑 여행 같이 해줘서 고마워. 뽀뽀. 이제 잘 거야? 가장 좋았던 건 아들의 잠든 모습? 사실 여행하면서 놀다가도 자고 지쳐서도 자고 졸려서도 자고 또 혼나서도 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
아들의 잠든 모습은 그렇게 매일 회사 다니면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. 안식월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, 내 아기가 지금 이 순간 커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시간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 정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